여기는 육군 제3사관학교. 박정희 대통령은 학교를 돌아보고 교육 중인 생도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령 육군사관학교의 교관과 이지방대학의 교수진들이 나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내무반에 들러서는 생도들의 개인 화기와 장비, 피복 침구 등을 살피고 내무반 생활을 자상하게 점검했습니다. 이어서 생도들의 태권도 시간과 생도들의 갖가지 훈련 교육 상황을 살피면서 세계 제1의 장교가 되겠다는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